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제 TV 한승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영상에 이어서 제가 브리핑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 정도 음봉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설명 드리시는 동안 허빙제 TV 시가베팅 브로치님도 한 번씩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타팅합니다. 다음 주 수익은 저희 허빙제 TV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저희가 신호를 보내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한 매매도 하나도 없으니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어저께는 윗꼬리로 이 매물 소화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따지면 고점에서 결국 이 추세 돌파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No.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오늘 프로그램에도 얼마 나와서 26만주 나와주고 있네요. 공매도 비중 자체가 엄청 적었죠. 이 상승하는 날 뭐 0.7, 1.9% 이거 뭐예요? 대체 상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쇼커버링이었죠. 쇼커버링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주가 자체를 반등폭을 샥 보여요. 숏 스퀴즈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서 쇼커버링이 탁 나와준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커버링 나와줬으니까 이제 다시 공매도 치고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들 이제 커버링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주도적으로 찍어 눌러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포지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결국 기관들은 역시나 매수 포지션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개인 매수 포지션도 이루어지고 있죠. 왜?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엄청나게 커버링도 해주고 현물도 매수해주고 그런 시점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준 하루였어요. 왜? 삼성전자가 6%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6% 올라가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구조적으로 올라가질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 6% 올라가고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미친듯이 폭등하는데 원전이 올라간다고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거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반도체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원전이 뭐 갑자기 뭐 뜬금포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현상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관들은 그냥 깔짝깔짝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그냥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줬기 때문에 주가는 눌리는데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동참을 해주고 있지 않죠. 왜?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니까. 그리고 2차전지 전령이라고 2차전지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의미한 가격을 이 정도의 커버링과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기관들도 포지션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포지션을 잡아준다라고 해도요, 여기서는 좀 깊게 눌려줄 수도 있죠. 깊게 눌려준다라고 한들 아마 이 하단 구간에서는 메이저들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 돌린 구간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했습니다. 조금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0.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권장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결론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조정 괜찮다. 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6% 올라가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빙제 TV 이 주도주 체험, 시가배팅으로 체험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주 수익은 누가 책임진다라고 했죠? 제가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제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요. 무료 정보 신청을 누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